지금부터 대도시의 사랑법의 이현희 감독님과 김고은 씨, 노상현 씨 모시고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배우분들, 감독님 무대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착석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고 착석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감독님부터 차례로 인사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영화를 이렇게 보여드리게 돼서 지금 네, 엄청 긴장되고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네, 궁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도시 사랑법에서 제이 역할을 맡았던 김고은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흥수 역을 맡은 노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기자님들 질문 받는 시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앞쪽에 계신 기자님께서 손들어 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독님이랑 두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 감독님께서는 원작에서 제이 그 부분을 지금 원작으로 했는데 큰 틀은 빌려왔지만 굉장히 많은 서사를 새롭게 채우신 것 같은데 그때에서 감독님 생각하신 좀 방향성이랄지 영화를 통해서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궁금하고요. 김고은 배우님은 굉장히 제이라는 캐릭터가 거침없고 또 당당하고 또 외모뿐만이 아니라 성격이 아주 아름다운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연기하면서 통쾌하고 후련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좀 어떻게 남을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상현 배우님은 이 흥수라는 인물에 어떤 면이 제일 크게 다가오고 어떤 면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는지와 또 마지막에 그 배드걸 굿걸 준비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네,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궁금한데 지금 이 플래시 때문에 사실 표정이 어떠신지 사실 전혀 안 보여서 영화 재밌게 봐주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원작은 기본적으로 이제 단편 소설을 장편 영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분량적으로 당연히 더 이제 뭔가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책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더 뭔가 제이와 흥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그들과 좀 더 친해지고 뭔가 제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작가님이 잘 이제 쓰여주신 그 단편 제이 소설에 기반을 하였지만 또 저 나름대로 그들의 서사를 채워가면서 이야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제이가 저랑 동갑이고요. 그래서 동갑인 캐릭터를 처음 맡아봐서 굉장히 연기를 하면서 반가웠고 그 핸드폰이 너무 반가웠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아이폰이 처음 출시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북찼던 그때 추억이 또 생각이 났었고 제이를 연기하면서 나는 왜 저때 저렇게 놀지 못했나 제이가 약간 부럽기도 했었고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대리만족을 조금 하면서 제이를 연기했습니다. 흥수를 연기하면서 매력을 느꼈던 부분은 본인만의 어떤 뭐 비밀과 특징 때문에 어떤 겪어왔던 그런 아픔이나 어떤 그런 내면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제의를 통해서 뭔가 힘을 얻고 좀 성장해 나가는 그 용기를 내어가는 모습이 좋았고요. 좀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춤은 준비 과정을 물어보셨나요? 아까 그 네, 과정과 촬영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아, 네. 일단 굉장히 어려웠고요. 하지만 열심히 그냥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고 좀 레슨을 많이 받기도 하고 노력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실제 촬영할 때는 사실 급박하게 촬영을 하느라 이제 저는 그냥 최대한 열심히 좀 틀리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재밌었습니다. 네. 노상현 씨께 질문 하나, 그리고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상현 씨께는 이제 앞에 나온 질문이랑 좀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원작 대도시의 사랑법, 그 제이라는 단편에서 영이라는 캐릭터, 이제 영화에서는 제이로 나오는데, 아니, 영화에서는 이제 이름이 달라졌는데요. 제가 생각한 맡으신 캐릭터, 원작에서 이 캐릭터의 특징이 좀 다른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좀 농담하는 퀴어, 좀 재밌는 퀴어거든요. 좀 이렇게 자조적인, 웃을 수 있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좀 참 진지하고 진중하고 또 고민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원작을 읽으셨는지, 그리고 원작과 비교해 좀 어떤 다른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원작이 없는 새로운 요소가 좀 원작을 좋게 본 입장에서는 좀 재밌는 각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데이트 폭력이나 뭐 워딩이 틀릴 수 있는데 혐오는 권리가 아니다 이런 대사들이 나옵니다. 그런 대사들은 무척 현실적인데요. 그 원작에서는 두 남녀 주인공이 좀 평범한 사람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남자 캐릭터는 뭐 똥꼬라든지 그렇게 좀 묘사됐는데 이제 두 배우분들은 뭔가 노상현, 김고은 굉장히 판타지적이잖아요. 좀 주제는 현실적인데 캐릭터는 원작과 다르게 판타지가 된 좀 어디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왔으면 좋겠는지 관객이 어디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흠수라는 캐릭터를 보고 제 원작은 제가 참고용으로 조금 보긴 했는데 다 읽지 못했고요. 시나리오 속의 흥수라는 인물은 원작의 영과는 조금은 다른 감독님께서 추가하신 결이 조금 더 있는 그런 캐릭터여서 그냥 오로지 저는 시나리오에 있는 흥수를 연기하려고 집중을 했고요. 또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아, 네. 원작 캐릭터와 영화 캐릭터가 어떻게 다른지 질문 주셨고요. 아, 네네네. 그러면 제가 네, 네. 답을 하고 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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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감독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질문 주신 거는 조금 뒤로 하고 그 지금 이제 노상현 배우님한테 주신 질문에 저도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원작에서 제가 이제 흥소를 다른 인물로 만들었다기보다 저 원작을 보면서 그렇게 농담을 하고 자주적으로 자신을 뭔가 깎아내리면서 농담을 하는 그 캐릭터에서 느껴진 표정이 있었거든요. 글로는 그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영화적으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그 표정들을 내용으로 옮기다 보니 이런 이제 디테일한 에피소드들이 생겼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그런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뭐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는 두 명의 이 인물들이 겪는 것들이 그렇게 특별한 어떤 사건들은 아니지만 누구나 사실은 어떤 순간 겪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그거를 뭔가 두려워하거나 피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뭔가 잘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뭔가 폭넓게 보편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각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감독님께도 질문 주셨는데요. 현실적 대사나 어떤 현실적 주제와 또 되게 판타지적인 배우들이 계신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봤으면 하는지. 저도 이제 최근에 이 영화를 시작하면서도 읽었지만 중간에도 읽고 근데 최근에 또 이제 다시 읽어보니 두 캐릭터의 묘사에 있어서 이제 원작에는 키는 좀 키가 큰 거 말고는 뭐 약간 뭔가 보통의 그런 뭐 그렇게 봐줄 게 없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저번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김고은 배우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본인이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지 제가 보기엔 둘 다 되게 아름다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적인 외모가 아름답다라는 것보다는 정말 매력 있고
계속해서 친해지고 싶은 그런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영화적으로는 저희 이 배우들과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트 폭력이나 뭐 그런 현실적인 주제들도 담아내셨는데 그거에 관련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답변하신 거면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번 영화를 보면서 이 김고은 배우의 매력이 120%가 발휘되는 영화가 아니었나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 배우님이 본인의 매력이 이렇게 많이 녹아있는 거면 캐릭터랑도 좀 닮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있는지 또 궁금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캔버스 신고 결혼식장 등장하시는데 또 올 초에 캔버스 신는 영화로 또 찢으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그 생각이 나서 되게 잘 이어진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이 오른 배우님의 입장에서 이 영화 흥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생각은 정말 못했는데, 진짜 공교롭게 그렇게, 네, 됐네요. 일단, 제희와, 제희라는 인물 자체가 사실 굉장히, 시나리오 상에서도, 톡톡 튀고, 또, 굉장히 눈에 바로 사로잡히게끔, 그런 성격을 지닌 그런 인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제의를 잘 표현해내고 싶었고, 또 어떻게 보면 제의가 여러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것을 너무 1차원적으로 단순하게만 보이지 않게 좀 그 이면의 것이 좀 와닿을 수 있게끔 잘 표현을 해내고 싶었습니다. 네, 그게 잘 전달이 되셨다면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흥행은 정말 너무 간절히 바라고, 네, 저희 영화가 이렇게 제작되기까지 참 많은 분들께서 노력하시고 또 우여곡절도 많았던 그런 영화였는데, 이렇게 개봉까지 하게 되고 선보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로 감격스럽고 감개무량한 오늘인데요. 흥행까지 된다면은 얼마나 기쁠지, 정말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네, 도와주세요. 두 배우께 질문 드리는데요. 이 영화가 이제 사랑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감정선을 드러내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연기하시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랑 가장 좀 표현한 데 있어서 어려웠던 부분 꼽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감독님께는 두 배우를 이렇게 편집하시면서 아 멋있다, 참 예쁘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편집하시면서 드신 느낌 같은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이라는 인물은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랑을 정말로 하고 싶어 하고, 순수한 사랑을 하고 싶어 하고, 연애가 너무 중요한 그런 친구이지만 저는 그 친구가 참 안타까웠던 게 이제 그 상대가 나를 1순위로 생각을 하는 걸로 그 사랑을 굉장히 증명받고 싶어 하고,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거기서부터 증명을 받아내야만 하는 그런 친구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확인을 받아야지만 안심이 되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그런 인물인데, 그 친구가 성장을 하면서 더 이상 누군가에게 1순위가 아니라 그냥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맞나? 상태가 됐다는 게 저는 그 친구가 이뤄낸 가장 큰 성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지점을 좀 잘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네, 그니까, 네. 맞죠?
저는 준비를 하면서 이 친구가 가진 특징 그리고 그 비밀에 대해서 이 친구의 어떤 성장 과정을 뭔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다 보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줄 테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느꼈을 만한 어떤 어렸을 때 답답함, 뭔가 고립된, 뭔가 수치스러운, 뭐 다양한 감정들이 이렇게 억눌린 감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영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성소수자 분들을 만나면서 뭔가 이야기를 해보면서 그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서 뭔가 참고될 만한 굉장히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밀을 제이와 교류를 하게 되면서 성장해 나가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긴장이 돼가지고 성장해 나아가는 뭔가 이 친구한테서 위로를 받고 뭔가 용기를 얻어서 정말 마찬가지로 이제 정말 자기 자신에게 될 수 있는 있게 되어가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화 초반에는 이제 장황해지는데 영화 초반에는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자신도 못 믿을 만큼 자기 자신도 이것이 자기가 잘못된 것인가 생각할 만큼 이제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친구를 통해서 제의를 통해서 뭔가 자기 자신을 점점 더 사랑해가고 믿어갈 수 있고 뭔가 더 표현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자기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으려고 용기 내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최대한 이해하고 이렇게 좀 섬세하게 좀 잘 연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편집을 촬영을 하기 전부터 이게 물리적으로 13년 동안의 설정이 있었고 두 캐릭터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나다움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처럼 안 변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 그 모든 것이 또 한 캐릭터 안에 담겨야 되잖아요. 촬영을 순서대로 하거나 뭐 이제 조건들이 그렇게 뭐 좋지 않은 촬영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배우들에게 그 감정선을 최대한 같이 공감하고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편집을 하다 보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저도 이제 슬슬 노안이 오고 있어서 사실 모니터로 잘 안 보였던 그런 표정들이 편집실에서는 너무나 잘 보이고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너무 뭐 만족스러웠는데 영화에 그 모습이 담겼기를 바랍니다. 저 감독님이랑 두 배우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토론토도 다 같이 다녀오셨잖아요. 또 반응도 굉장히 좋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김고은 배우님 평소 절친한 이상희 배우님과 또 함께 하셨잖아요. 스포 되지 않는 선에서 좀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지금 본체하면서 영화 개봉 전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먼저 공개를 일반 분들에게 관객들을 만나 뵙게 된 게 처음이었는데 걱정도 많이 됐고 또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한국에서 한국 관객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토론토에서 그곳에서도 너무 좋은 반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한국에서도 그런 반응을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노상현 씨 먼저 일단 같은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같이 상영을 하면서 호응을 관객분들이 호응을 너무 많이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렸고요.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 토론토 영화제에서 처음에 상영할 때 객석의 관객수가 12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 영화를 본 경험이 없었었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고 또 씬마다 반응을 해주셔서 정말 무슨 콘서트 보듯이 같이 웃으면서 본 잊지 못할 경험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상희 씨가 정말 바쁜 와중에 또 한번 저에게 이렇게 특별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저는 정말 생각하고 있고 또 이상희 배우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저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희 배우님께서 특별 출연을 원하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씨. 김고은 노상현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두 분의 우정이 정말 되게 반짝반짝 빛났거든요. 그래서 좀 배드걸 불걸 무대 때 약간 좀 찡한 느낌까지 눈물이 핑 돌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분의 이제 티키타카나 말맛이나 뭔가 그런 스킨십 같은 것들이 이제 정말 빛나는 우정으로 그려지려면은 두 분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호흡을 맞춰 가셨는지 좀 보시면서 소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또래입니다. 그래서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서 왜요? 왜 웃으시죠? 아니 또 왜요? 아니 또래인 거 다 아실 것 같아요. 아시는 네, 굳이 아니,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첫 만남 때는 물론 낯도 가리고 이제 좀 그러긴 했지만 이제 또 먼저 다가와 주시고 저도 뭐 이렇게 장난도 치고 하면서 이제 좀 말을 텄던 것 같고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하면서. 촬영을 이제 오래 하니까 길게 하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친해졌던 것 같고 말도 굉장히 좀 편하게 하고 더 자연스럽게 좀 장난을 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친해졌고요. 많이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친해진 상태였어서 사실 촬영장에서는 친해져야 한다는 그런 압박이나 노력이 딱히 있지는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제 집에서의 그 공간에서 촬영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 장면들이 제이와 흥수의 서사를 쌓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세트 촬영이 딱 들어가는 시점부터는 흥수와 대화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막 뭐 밥도 그냥 아침 안 먹는 흥수한테 아침 먹겠냐고 얘기하면서까지 아침도 먹고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으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냥 그런 대화가 일상처럼 뭐 신 얘기도 하지만 뭐 서로 뭐 고민 상담도 하고 그냥 일상 이야기도 하면서 그게 뭐 신과 일상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 파주에서 세트 촬영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그래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인사 말씀은 노상현 씨부터 차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긴장을 많이 한 탓에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 정말
많은 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그 간절함이 잘 영화에 담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영화를 만드는 건 모두가 네,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거지만 저희 영화 뭔가 진심을 다해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많은 얘기 듣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포토타임을 준비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 잠시 무대 바깥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네, 우측도 모시겠습니다. 우측, 예. 내가 나인체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준 내 20대의 외장하드.